해외여행, 그 중에서도 특별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과 건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의료관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관광의 나라가 있죠.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모발을 심으러 간다는 나라, 튀르키예. 성전환 수술로 유명한 나라, 태국. 브라질 의사들도 성형기술을 배우러 올 만큼 성형을 잘하는 나라로 알려진 바로 대한민국. 이뿐만 아니라 독일, 브라질,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등도 인기가 있는 의료 관광지로 꼽힙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의료 관광지 1번 태국, 2번 멕시코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과의 국경 제한을 풀면서 더 뜨거워진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멕시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치안!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멕시코에서는요, 마약 카르텔이 엮인 섬뜩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세계 6대 폭력 도시 중 5곳이 멕시코에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가장 치안이 불안한 도시는요,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운송로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카르텔이 점령한 이들 지역에서는 경찰조차도요, 이런 마약 카르텔 범죄자들한테 납치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뜻 의료 관광을 가기에는 좀 무서운 후기도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의료 관광하러 멕시코에 갔다가 카르텔에 납치돼서 죽기도 합니다. 가슴, 엉덩이 성형수술했다가 곰팡이에 감염돼서 9명이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는 멕시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연간 해외 의료 관광객 수가 최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멕시코 의료관광의 시장 규모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의료관광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9.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의료관광으로 인기 있는 분야는 비만, 성형, 치과 치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들은요,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인기 의료관광지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마야 카르텔이 통제하고 있는 악명 높은 티와나에는요, 33층짜리 대형 의료관광시설인 뉴시티 메디컬 플라자가 생겼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료 분야 병원은 물론 호텔과 쇼핑까지 갖춰진 고층 건물인데요, 샌디에고 공항에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의료관광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또 몰라시티, 그러니까 몰라가 어금니거든요? 어금니 도시로 불리우는 동네도 있습니다. 로스 알고도네스는요, 인구가 7,000명인데요, 그 중에 600명이 치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치과의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서 건물의 발코니마다 할인 광고를 하는 간판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는요,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 병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복잡한 수술, 어려운 수술이 필요할 때는 멕시코 시티로 가는 거죠. 멕시코의 의료관광 시장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배경, 미국의 몫이 가장 컸습니다. 멕시코의 연간 의료관광객 3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미국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미국인이 멕시코를 많이 찾는 가장 큰 이유,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미국은요, 세계적으로도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미국인이요, 평균적으로 한 40 내지 60%, 대략 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치과 치료인 크라운 치료가요, 미국에서는 대략 한 1,300달러 하는데요, 멕시코 몰라시티에서는 그 절반인 5,600달러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임플란트 비용도 미국은 평균 3,600달러인 반면 멕시코는 평균 1,400달러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가까운 거리도 멕시코가 선택된 이유이기도 하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아무래도 교통비가 저렴하겠죠. 이런 점에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캐나다 사람들도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기네스 등재 유물들이 있어요. 관광문화유산의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한 의료시술도 받고 휴가 계획도 함께 세우는 거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의료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전통적인 의료관광 국가이죠. 아시아의 의료관광 선도국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특히 성전환 수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트랜스젠더의 인구 비율이 많기로 유명하죠. 한때 트랜스젠더 태국인만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맞춤 성형 수술을 잘하기도 유명합니다. 병원 의사들이요, 선진국의 수술도 우리보다 아름답진 않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숙소에서 하루 머물고 모레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여기가 수술하고 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하고 나면은 여기서 요양을 취하게 되는 건데 깔끔해요. 이렇게
방이 엄청 많죠. 이게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숙소인데 총 5층인가 6층인가 그랬고 사람 되게 많았어요. 거의 다 성전환 수술 환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숙소라고는 하는데 시스템은 거의 그냥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는 숙소에서 2주 동안 요양을 취했어요.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도 보고요. 왜 이렇게 명성이 높아졌냐? 트랜스젠더 맞춤 수술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아, 사실 저도요, 의사 출신 경제학자 아닙니까? 제일 뛰어난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아세요? 수술을 많이 한 의사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장기 이식의 대가, 장기 이식 수술이 진짜 유명한 곳이요, 중국이에요.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이 지금은 금지됐지만요, 예전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이식 수술의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우리나라의 간 이식 수술을 1,000건 할 때 중국 의사들이 10,000건, 20,000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식 수술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이렇게 태국도 트랜스젠더 수술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만큼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료관광의 메카라고 불리는 방콕에 가면요, 거대하고 럭셔리한 건물들이 눈에 딱 띕니다. 이게 알고 보면 병원들이거든요. 안니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에 사는 한태 부부 허니입니다. 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부터 달라요. 로비가 진짜 호텔처럼 천장이 되게 높았고 그리고 네. 샹들리에도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환자들 위해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진짜 큰 국제병원에는 거의 150여 개의 언어로 이렇게 제공하는 병원도 있고요. 저희 아기가 태국 국제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접종 관련해서 한국인이 맞춰야 할 정보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한글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이슬람교를 위해 기도실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음식까지 신경 써서 이슬람 분들 위한 메뉴도 제공합니다. 또 이제 병원에서 그냥 진료 받는 것만 아니라 보조 서비스 같은 거, 마사지 아니면 스파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에 병원 사무소 같은 것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편하게 공항에서 이제 픽업 서비스죠. 네, 픽업 서비스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항에서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 사무소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은 태국에 성전환 수술과 성형 수술 말고도 심혈관 질환, 고관절 치료, 치과 치료 등 여러 분야로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태국에 의료 관광객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합리적 비용 그리고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태국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뭡니까? 스마일의 나라라고 불리우죠. 아, 태국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은 간호사분이 저희를 이제 대할 때 항상 자세를 낮추시고 대화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환자가 아닌 손님이구나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스파 수도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여행객들 사이에서 태국에 가면은 1일 1마사지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태국은요, 관광 산업이 전체 GDP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관광 대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렴한 비용의 의료기술까지 융합하면서 복합의료관광을 발전시켰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태국 한번 가면은 관광, 의료, 스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요, 의료관광의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2006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태국의 법룬라 병원 하나가 싱가포르 외국인 환자 전체보다 많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의료 관광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부가 의료 관광을 굉장히 밀어준 거죠. 1997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병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당시에 의료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병원 지분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노비자 입국 허용, 의료산업 세금 감면 등 동남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덕분에 태국의 사립병원들의 절반가량이 분폐 위기에 놓였다가 재기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죠. 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었던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의료 관광 서비스를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의료 서비스가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위치적으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까지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면요, 항공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엄청 의료 서비스가 비싼데요,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려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냥 멕시코 가는 거예요. 압도적인 퀄리티의 의료 서비스가 아니면은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그런 타겟 그룹을 잘 찾아서 그 사람들의 맞춤형 의료 관광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의료 관광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